최강진아의 청춘은 안녕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시원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이곳에 모이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오신 그리고 미래에 또 우리 우순들에게 아름답게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물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시 한번 남진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덥죠? 더워도 오늘 저 남진아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그 다음에 남편이 속썩였던 것, 자식들이 힘들게 했던 것, 오늘 다 근심 걱정 털어놓고 남진아와 함께 지금부터 청춘 한보따리 들고 여러분들께 최소 20년이 돌려드리러 출발합니다. 마음껏 웃고 치매 예방도 하시고 상식도 정리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 청춘 스피드 퀴즈. 이야, 첫 번째 팀이 아주 고우신 어머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디요? 어떤 관계세요 두 분은? 친구예요. 친구예요? 네. 아, 여긴 친구가 안 하고 싶은 눈치인데. 아니에요. 본인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은뜰마을 살고 있는 이숙자입니다. 여기는? 저 은뜰마을 살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아 예, 은뜰마을. 여기 또 이름이 또 은뜰인가 봐요. 네. 아이고 그냥 너무 고우시다 두 분이. 감사합니다. 친구 사이는 좋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분 팀 이름은 뭘로 정하셨어요? 은뜰마을. 아, 은뜰. 그러면 아예 팀 구호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시작! 은뜰! 화이팅 이제. 그냥 은뜰 그럼 끝나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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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만 잘만 주시면 돼요. 시간은 2분, 문제는 10문제, 모르면 패스, 통과, 넘어가, 네, 그 다음에 지나가. 지나가, 싸움은 하면 안 되고요. 네. 성질은 막 내도 돼요. 준비하셨죠? 먼저 우리 은뜰 팀이 10문제 준비합니다. 시작! 동생을 막 주먹으로 때린 사람. 언니? 형제가 둘이 살았잖아, 옛날. 놀부 동생. 아, 그렇지, 놀부 동생. 놀부 동생. 놀부 동생, 흥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과일.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뚝뚝 떼어서 까먹는 거. 노란 색깔이고. 아, 바나나. 어, 잘한다. 생선찌개인데, 생선찌개 이렇게 매운게 해서 먹는 거. 매운탕. 어, 오케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112로 신고하면 오는 사람. 경찰. 오 잘한다. 저 이북에 있는 높은 산. 높은 산 백두산. 야! 우리가 생선 중에서 제일 영양가치 있다고 등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오케이. 속담. 속담. 예. 우리가 말 잘해서 뺏맞는 거 없다. 그러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무엇을 그거 하면 어떤 걸 한다. 뺏맞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좋은 말을 잘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이 엄마 너무 착해.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 청량빛. 오케이. 갚는다. 이게 넓적 아니갖고 꾹꾹 눌러서 기름 눌러갖고 굽는
아, 피자? 아니, 그거 아, 말고. 부친게? 아니, 저런 데서 팔잖아. 아, 호떡. 어찌? 더울 때 부치는 거. 선풍기. 어, 오케이. 네, 마지막. 우리가 반가울 때. 악수. 오케이. 짝짝! 박수!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네. 맞추기도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이야, 어머님 진짜, 그, 아니,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두 분 호흡이 너무 척척 맞아요. 예, 예. 몇 년 친구예요? 몇 년이요? 예. 2년이요. 예? 예? 2년이 이렇게 잘 맞아요? 예. 예. 이 어머님은 성격이 좀 급하고 이 어머님 좀 차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잘 맞아요. 같이 급하면 둘 다 아까 싸워. 말 한마디에? 천냥빛. 천냥빛을? 갚는다. 갚는다. 이 문제는 갚는다를 뺐기 때문에 아. 시간이 돼요. 제가 아홉 문제 반으로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앞에 팀들이 너무 잘 부르셨어요. 네, 네. 자신 있죠? 네. 예.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월평 3동에 사는 이재규입니다. 아, 네, 어머님은요? 월평 3동에 사는 김길순입니다. 예. 두 분 어떤 관계세요? 아, 동네 언니 동생이에요. 누가 언니예요? 제가 언니입니다. 제가... 누가 봐도 여기가 언니 같은데 덩치를 보나 뭘로 보나. 그래요. 아, 그냥 저 TV 처음 나와 보시죠? 아니요. 열전 동네방네도 해봤고요. 아 그래요? 많이, 네, 아, 많이 나와보셨어요? 그 이 엄마는 그래도 방송할 줄 아는 오늘 여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예. 어떻게 많이 나온 사람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 두 분 팀 이름은 뭐예요? 예쁜이 팀입니다. 예쁜이 팀. 네. 왠지 예쁘더라. 자, 예쁜이 팀은 어떻게 구호를 외쳐주실까요? 준비 시작! 예쁜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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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혼자 예쁜이 하고 있어? 이쪽 예쁜이는 예쁜 짓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자 예쁜이 팀은 과연 몇 문제 맞출지 똑같습니다. 2분 10문제 모르면 네. 통과 패스. 자 준비하시고 네. 시작! 아, 하늘에 일곱 색깔 떠있는 움직이게. 왜 진실 말고 하는 거 있지? 진실 거짓, 진실 때문에 거짓말 오케이 또 장어같이 생겼는데 가느다란 거, 논에서 자라는 거, 가느다란 거. 우리 지렁이? 추어탕 끓여 먹는 거. 아, 미꾸라지. 예. 또 우리가 왜 뭐 주고 뭐, 응? 어? 뭐 주고 말로 받는다. 아니, 뭐 아야아야 하는 거, 뭐 주고 뭐 준다 이렇게 하잖아. 뭐도 주고 뭐도 준다. 아야아야 하는 거. 먹는 거. 뭐도 아야하고. 병 주고 약 주는 거. 또 인삼 많이 나는데 에? 인삼 많이 나는 거죠. 금산. 아, 그래. 또 아이고 뭐라 하지? 이렇게 싸이, 싸이 이렇게. 어, 이렇게 막 이거 무슨 스타일? 아 뭐라 하지? 싸이 싸이. 오빤. 아 무슨? 오빤 강남 스타일. 또 랄랄랄랄랄라. 교수토. 어 잘한다. 또 이 사다. 지름. 또 어 쉬고 쉬고 돌아간다. 각설이 타려. 또 우리가 전에 하던 저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하던 저 잘 살아보세요. 네? 잘 살아보세요 하고 왜 잘 살아보기 헛말 말고 헛말 말고 있잖아. 헛말 말고 무슨 운동했잖아. 옛날에 잘 살려고 새마을 운동. 예!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거 뭐였지 문제가? 뭐였죠? 예, 아까 뭐였지 우리가? 예. 뭐 각설이 한번 더 해볼까? 네. 예, 시작!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절 쉬고 쉬고 들어간다 우리 다음에 만나서 각설이 타령 공연 네, 한번 해요. 네, 네. 하여튼 이 뿌리 팀 너무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들 또 나눠보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연애는 어떻게 하셨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뭐 자녀분들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가장 뭐 이렇게 진솔하게 또 말씀도 나눠보는 시간인데 우리 세 분 어머님들 나오셨는데 각자 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월평 주공아파트 3단지 3단지 노인정에 다니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주공 2단지 사는 손용순입니다. 네, 주공 2단지 양무순입니다. 네, 부모님들 세 분 다 너무 고우세요. 어머님 만약에 네. 청춘이 만약에 돌아간다. 결혼 몇 살에 하셨어요? 26. 그때는 좀 늦게 하신 편이다, 그죠? 네. 만약에 옛날 26살로 다시 돌아간다고 치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다시 시작한다면 공부를 해서 지금같이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자라도 공과대학 같은데 그런 데를 해서 예. 공부를 했다면 뭐 같은 거 연구하고 만들고 하는 걸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서 어떤 금이 제일 귀하다고요? 귀하기는 황금이 귀하죠.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랍니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여기 저 경기도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저는 경기도 안성서 태어났는데요. 예. 어머니가 54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그냥 중학교 다니다가 학교도 다 못 마치고 아이고. 그냥 중퇴를 해버렸고 예. 그래서 이제 외삼촌 아주버님께서 중매를 해가지고 지금 저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냥 할아버지가 원래 가정에 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생활력도 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남매 낳고 행복하게 아이고 그래 여기 3남매시고 저기 어머님은? 하나 딸 하나 딸 하나? 네. 아 많이 여기 어머님은 딸 둘 딸 둘요 네. 딸 둘 3남매 그래요 우리 뭐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이 예, 나중에 또 어머님 방송 나오신 거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죠? 건강해야만 자녀들도 만나고 효도도 받을 수 있고 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오셨으니까 행복해야 될 또 의무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맛있게 먹고 좋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 카메라 보고 자녀들한테 땡깡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잘해요? 뭐 잘 됐다고만 얘기는. 예, 예. 효녀? 예, 효녀 예. 여기는 어때? 잘해? 잘해요. 엄마들 거짓말 하더라고 여기는. 아니요. 잘해요. 잘해요? 예. 옳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요. 이게 깜짝 놀랄게 세상에. 지금 제일 맛있을 때라고 제가 올라온다니까 방송하다 여러분 보세요. 꽃핀 것 같아. 꽃핀 것 같아. 찐 감자. 옛날에 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는 감자 이렇게 막 보리바를. 지금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곳이에요. 그 고추 농사. 강원도가 감자가 많은데 경상북도도 많은가요? 아 이제 이런 건 뭐 지역 특상 이런 것보다가 어디든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대전에는 왜 있어요 이게? 자 우리 감자 한 개씩 드셔보십시다. 한 개 들어보세요. 예, 한 개 드셔보세요. 예, 감자 자 한 개. 아. 야, 이 감자가 지금 제일 맛있을 때죠? 네. 예, 자, 맛있게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맛있게 먹어요. 예전에, 그, 쌈장 있잖아요. 우리 이거, 저, 이렇게 으깨가지고, 쌈장에다가 상추에다가, 이거 싸가지고, 뭐, 먼 데서 보면, 아, 지난 니네는 쌀밥만 먹냐고. 멀리서 보면 하얘니까. 그때 보리밥밖에 못 먹었잖아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농사를 많이 지어도 가족들이 먹는 것보다가 거의 장에다가 팔고 읍내 장에다가 팔고 그다음 또 뭐 이웃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완전 쌀밥이라는 것도 못 먹어봤고 아 그러셨어요? 네. 뭐 지금 생각하면은 나 산삼 보양만 먹고 자란 것 같아요. 반찬이 없으니까 산속에 가가지고 뭐 약초 깨고 더덕 도라지 그 다음에 뭐 산나물 뜯어요. 그거 반찬에 뭐 시골 자체가 그냥 먹을 게 많이 없었어요. 아, 70년대에 와서는
저것이 눌른머리 쌀이라고 있었어요. 납작꼬리. 납작꼬리 맞아.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는 그때가 납작. 60년대 그래서 호랑쌀이 그때 나온 맞아요. 거예요. 그게 60년대. 그래서 그때는 좀 풍성했지만 그 전에는 뭐 깡보리 밥 왜냐면 보리쌀에다 쌀 조금 넣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은 줬어. 쌀밥을. 맞아. 그러고 여자들은 그 밑에 보리밥. 맞아 맞아. 아버지는 밥상 차려주고 저 여자들은 다 맨바닥에서 먹고. 아이고. 얻으러 간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 저는 내 대동 때가 기억이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카메라 보고 자녀들한테 좀 잘하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시간 조금씩 드릴 테니까 카메라 보고 자녀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누구한테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카메라 대고 우리 영상 편지 조금씩 한 번씩 남겨볼게요. 어머니부터. 네, 우리 큰딸 정아야 열심히 산게 너무 참 고맙다. 애삼촌 모시고 산다고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라. 애삼촌 돌보면서 나도 의지가 되고 또 열심히 살고 있어. 딸, 우리 큰딸 고맙다. 작은 딸 성아야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애삼촌도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몸 건강하게 노인장 다니면서 이렇게 TV도 나오고 열심히 사니까 이걸 잘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아, 사랑한다 우리 네, 딸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누구한테? 큰애야, 둘째야.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너희들은 대본까지 다 가르쳐놨으니까 엄마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보다 용돈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어머님, 용돈 얼마가 더 필요하세요? 대충 솔직히 말씀하시세요. 그래 자녀들 보고 얼마가 더 올려주라고? 10만 원만 더 올려줘. 아, 그건 너무 작다. 3남매라 그랬잖아요. 3남매가 네. 각자 10만 원씩만 더 올려주라고. 글쎄요. 그러면 좀 어머니 편은 그렇죠. 그거 보면 결국은 손주들한테 다 쓰더라고요. 그렇죠. 자, 저 너희들 10만 원씩만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3남매니까 하나에 10만 원씩 30만 원만 더 올려다. 박수! 마지막 어머님도 한 말씀 하세요. 연희야, 아직까지 네가 엄마한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지금 같이만 해준다면 엄마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사랑한다. 그래 우리 엄마들의 함께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건강하시고 이제 자녀들 잘할 겁니다. 우리 청춘을 위하여 건배 한번 하고 네 진짜 청춘 돌려받으시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셔야 돼. 아셨죠? 네. 청춘을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뉴스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기자입니다. 날씨가 겁나게 더워버려요. 이번 날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우리 아나운서님은 더운 날씨 피하는 방법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수박 파채를 만들어 먹거나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서 가족과 같이 먹으면 시원한 바다로 피서 간 거나 다름없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더운 여름날 어디로 가서 더위를 피할까 생각하시죠?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콩국수도 먹고 시원한 수박화채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를 보는 게 진짜 피서죠. 맞아요. 자, 그럼 오늘도 월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하는 청춘뉴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저희가 찾는 것이 월평사회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이곳이 요즘 많은 어르신들에게 배움과 꿈의 터전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럼요. 제2의 청춘을 꿈꾸며 배우면 나이가 없다를 실천하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박학래 기자가 함께 있습니다. 박학래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월평 사회복지관 박학래 기자입니다. 반장님을 한번 뵈러 왔습니다. 가도 될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청춘 뉴스 또 박학래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 공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월평 사회복지관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인터뷰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춘방송국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예, 우선 이렇게 긴 시간 촬영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쁜 시간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자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관장님. 예, 우리 복지관의 자랑은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들 친절하고 예. 훌륭하세요. 예. 잘하시죠? 인사 잘하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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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이 지역사회를 정말 사랑해요. 예. 그래가지고 가정방문도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월평복지관의 자랑은 우리 지역사회고 예, 예. 월평복지관의 자랑은 또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예, 진행하고 있는지요?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시간 보내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뭐 음악 교실도 하고 댄스 교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선생님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예. 매일 방문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앞으로 계획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앞으로 계획은 우리 복지관이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복지관이 되어야 되겠고 예. 두 번째는 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칭찬받으면 더 좋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늘 칭찬받는 복지관이 되자고 예, 예.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서로 잘 지내야 될 뿐더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 예. 수시로 잘 파악을 해야 되어서요. 그런 일들에 저희들이 좀 신경과 또 비중을 두어서 일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예.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위해 많은 애써주시라 믿습니다. 저랑 함께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그럼요, 좋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어르신들, 잠이 보약인 거 아시죠? 수면장애는 치매와도 관련이 깊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참에 어르신 건강에 대해 제대로 짚어볼까요? 청춘닥터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청춘뉴스 건강보감에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지는 청춘닥터 정호입니다. 폭염이 찾아오는 여름에는 노인들에게는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햇볕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니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척추질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이지만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의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척추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을 정확히 알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더욱 건강한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의 주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허리 통증과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심한 경우 다리의 감각저하, 무릎, 발목, 엄지발가락의 근력 약화가 올 수가 있고요. 누워서 무릎을 뻗은 상태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 및 엉덩이에서 발끝으로 뻗치는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자, 100살까지 꼿꼿하고 건강한 내 척추 건강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이참에 제가 척추에 좋은 운동법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김동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허리 협착증에 좋은 운동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자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리 척추로 봤을 때 이 아래쪽이 대부분 아래쪽에서 경사가 너무 많이 꺾임으로 인해가지고 퇴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인대들이나 이런 조직들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 대한 움직임성이 개선이 되고 허리를 배제한 주변의 관절들의 움직임성이 개선이 됐을 때 허리에 대한 움직임성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움직임성을 좀 줄일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너무 허리 쪽이 뒤로 많이 꺾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대한 움직임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뭐 침대나 이런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쿠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은 좀 딱딱한 패드에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지금은 의자가 좀 낮지만 이게 좀 높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골반이 약간 뒤로 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쪽이 좀 열리고 그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힘 빼고 천천히 엉덩이를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이때 주의할 게 이 부분이 꼭 각도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고 허리 쪽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떨어뜨렸을 때 각도가 더 커지지 않거든요. 이제 이 근육 같은 경우는 허리뼈에 붙어서 다리뼈에 붙게 됩니다. 근데 얘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붙는 부위와 부착되는 부위가 멀어지면 되거든요. 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발을 바깥쪽에 두세요. 바깥쪽에. 짚는 쪽 바깥쪽에 두시고 그 상태에서 배를 딱 끌어올리시면 돼요. 뒤쪽으로 배꼽을 집어넣어서 배를 딱 잡고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주시면 이쪽 부분이 팽팽해지실 거거든요. 왼쪽 부분이. 이 상태에서 더 멀어져야 하니까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만 내가 짚은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충분히 드실 거예요. 왼쪽 부분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을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고 이걸 한 2,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얘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이게 반대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배꼽을 집어넣어서 골반을 딱 끌어올리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은 밖으로 돌지 않게 정면을 보게 유지하시고 그대로 끌고 가서 반대로 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방송 보실 때나 집에서 계실 때 한 번씩 허리를 쭉 펴고 따라해 보신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9988 100세까지 쭉 갑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청춘 닥터 다음에 또 건강 소식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9988 내 인생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듯 하네요. 맞아요. 우리 나이엔 건강이 최고라고요. 오늘 청춘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방송 청춘을 돌려다오. 화이팅!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이번 순서는 우리 월평종합사회복지관의 스타를 뽑고 그리고 남진아보다 노래를 더 잘하시는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서 함께하시는 청춘 노래방.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시고 여기 한번 참여하시고 나면 어떤 어르신은 청춘이 20년 돌아와가지고 다시 결혼하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춘 노래방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준비하고 춤도 추고 신나게 한판 놀아보시죠. 그리고 딩동댕도 있고 땡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은요, 땡을 해도 1등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청춘 노래방입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청춘 노래방 오늘 심사를 해주실 가수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오셨네요. 가수 안혜주 씨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몇 분 만나보실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어른은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만나볼게요.
청춘. 예! 너는... 합격! 어머니! 아, 너무, 아니, 여기는 멋지고 이쪽은 엉망진창이고. 뭐, 출신이 뭐예요? 어디 출신이에요? 마이크 대고 좀 말씀하세요. 어디 출신? 예. 각설이 출신. 나도 각설이 출신이에요. 우리 같이 다닙시다. 아니, 나는 출세해가지고 지금 양복 입고 내 꼬다에 메고 있는데 아직 어머님 아직도 각설이 하고 있구만. 아이고, 평소에 이렇게 즐겁게 사시나 봐요. 예. 아, 얼마나 좋아요. 예. 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젊어지려고, 건강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결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예, 엄마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건강한 비결이 뭐냐니까 자꾸 젊어진대. 옳지. 이렇게 각설이도 하고. 선글라스는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이거요? 예. 5천 원. 50만 원, 50만 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0만 원. 옳지, 50만 원. 요즘은 이렇게 각설이도 비싼 거 써요.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응원 한번 해주시고요. 박수. 근데 다른 사람 노래할 때 춤추면 안 돼? 예? 다른 사람 노래할 때 춤추면 안 돼? 다른 사람 노래할 때 춤추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합시다. 다른 사람 춤출 때 하는 거보다가 혼자 한번 춥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 야, 금목걸이 자, 음악 주시고! 헤헤헤!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숨이 찹니다. 엄마를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춤 실력은 제가 좀 더 잘한 것 같은데. 자, 우리 다음 어머님은 또 우리 이정자 어머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욕실하면 박수. 207동에 사는 이승자입니다. 잘하셨어요. 막 땀이 막 나오고 그냥 땡할까봐 걱정하셨어요. 예예 마이크 가까이 주시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땡을 왜 안 하냐면 이뻐서 땡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이 주게 보니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그럼 제일 못생긴 엄마였었어요. 다시 땡 해버려. 아닌데요. 오케이 못생기기 때문에 땡 해버려. 못생겨서 땡은 싫어요. 못생겨도 땡은 싫어요? 싫어. 이 엄마가 보세요. 이렇게 이쁜데 못생겨서 못생겼으면 진짜 못생겨져요. 근데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정말 이쁘죠.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이뻐 안 이뻐? 그럼 이쁘다 하면 해주게. 아니 저 말씀...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쁘다 하게 해요. 그래 이쁘대요. 합격!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아침에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고 이뻐요. 항상 이렇게 본인이 좋은 생각하고 여러분 나는 젊다, 건강하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시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다오 방송과 함께 하시면 청춘이 돌아옵니다. 다음 청춘이 돌아오실 분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황하포에 대해서 하는 김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밤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아 한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니 잘하셨어요 합격 소리 들으셨죠? 예. 이야 어머니 어디? 노래 자랑할 때 나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죠? 처음 나왔는데 합격을 해버리셨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어머님 어쩌면 1등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심사위원이 어떻게 할지 나중에는 우리 안예주 씨한테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점수 하네. 근데 어머님은 노래하실 때 왜 눈을 이렇게 감고 하세요? 부끄러워요? 아니요. 그리고 처음 보약 같은 친구 처음에 전주 나올 때 이 어머니 춤이 너무 이뻐요. 나 같이 한번 맞춰봐봐요. 근데 우리 감독님 보약 같은 친구 둘이 춤 맞춰서 처음에 너무 끝내줘요. 자, 보약 같은 친구 나올 때 처음에 아, 이 어머니 춤이 너무 특이해. 나하고 맞추면 기가 막혀.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 번 더 합격!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보내. 엄마야, 저기 다음에 혹시 제가 어디 공연 갈 때 가자 그러면 같이 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 노래 딱 해가지고 상 받으면 우리 둘이 반반 나누는 거요. 좋아요? 예.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춤도. 아이고 처음 나오는 어머니하고 신나게 박자가 딱딱 맞아. 자 이번에는 너무 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숨차고 막 힘들 것 같아서 좀 차분한 노래를 준비한 것 같아요. 오금년 우리 어머님인데요. 여러분 박수로 좀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 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 생각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 않는 그 사람 행여 나올까 바보 같은 미련인가 했어요, 어머니. 심지어 나이가 이제 87이요. 예?
87이라고 힘들어.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뭐라고요? 나이가 먹어서 힘들다고 노래 부르는. 나이가 몇이라고요? 87. 근데 그거 뭐 자랑이라고 자꾸 나이 이야기만 하고. 나이 87이면 어떡하라고. 그럼 1등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87에 벌써 저쪽 세상 간 사람도 있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지팡이 짚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냥 안경 끼고 보청기 끼고 손이 막 덜덜 떨려가지고 밥 숟가락 들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이쁘면 됐지 욕심이 많어. 맞아요 안 맞아요? 텔레비 보고 있는 저분도 맞댄단다 어머니. 87이신데 어떻게 이렇게도 건강하실까? 흰머리가 안 나와요. 흰머리가 안 나와. 네. 나는 흰머리 네 개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두 개밖에 없. 나보다 더 동생 같아. 저 어머니. 네. 아, 만약에 네. 만약에 어머님이 스무 살로 돌아갔다 처녀 때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유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스무 살에 고향이 어디세요? 이북이요. 예? 이북이요? 오늘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자꾸 나와서 이북에는 지금 뭐 가족들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나만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좀 카메라에 대고 가족들 남아있을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옥자야, 군자야, 세경아, 군자야, 고모는 여기와 있다. 너도 잘 있냐? 언젠가 만나갔지. 만날 때까지 잘 있어라. 그래요, 어머님. 우리 어머님 북에 계신 우리 가족들 아마 이 방송을 어쩌면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 지금 87세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비하면은 한 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옛날로 비하면. 그죠? 너무 건강하세요. 어머니 우리 북에 계신 가족들 만나고 또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예,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네. 네, 우리 어르신들 노래 정말 잘 부르셨고요. 이제 제가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1, 2, 3, 4, 5등을 뽑을 동안에 오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초대 가수 한 분 축하 무대 준비합니다. 자, 우리 가락 우리 노래 배 띄워라 노래로 여러분들께 준비한 가수 안혜주 씨 소개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안혜주입니다. 서로 하고 울기만 하랴.
애들 참 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 네, 똑같이 땡없이 잘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 1등으로 박수 보내주세요. 역시 시상은 우리 최주환 관장님께서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시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노래도 잘 부르셨고요. 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청춘을 돌려다오 함께. 네, 고맙습니다. 울고 웃으며 살아왔던 지난 한평생 우리 어르신들 많이 덥지만 추위도 더위도 어떤 계절이 가도 변함없이 꿋꿋이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우리 자녀 여러분, 효도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한 통 해주시고요, 자주 찾아뵈십시오. 저 남재나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청춘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월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한 청춘을 돌려다오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청춘을 돌려다오.